옛날 건 이렇게야. 치고 채가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도는 타법인데 바꿔야 될 거는 나는 이렇게 칠 거야. 몸 회전은 안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걸로 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나는 이거를 내가 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 봐봐요. 거기서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운스윙에서 칠 때 자, 이 보세요. 이 왼손이랑 이게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온 길로 그대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거나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친다는 생각으로 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좀 이런 구질 없이 그냥 잘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봐봐요. 조금 요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예, 예. 봐봐요. 치고 맞고 치고 쭉 맞고 치고 쭉 봐봐요. 그냥 칠 때는 이건데 맞고 치고 쭉 맞고 치고 쭉 이런 느낌으로 왼팔 쭉쭉 뻗어가지고 쭉쭉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타법이야. 이런 타법이야. 이런 타법. 이런 타법. 이런 타법. 예전 거는 이런 타법인데 옛날 건 이렇게야. 치고 채가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도는 타법인데 바꿔야 될 거는 나는 이렇게 칠 거야. 몸 회전은 안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올 거야. 근데 보통 스윙을 하면 여기까지 돌잖아. 여기서 돌지 않고 나는 여기서 90도 돌았으면 제자리. 90도 돌았으면 제자리. 그러면 스윙이 하나, 둘, 제자리. 하나, 둘, 제자리. 하나, 둘, 제자리. 하나, 둘, 회전을 원심력이 없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만큼 돌아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해도 멈추면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이 라인에 맞춰져 있네요. 이거를 그냥 보면 똑같은 스윙처럼 보여요. 그렇고요. 제가 느낌만 똑같은 스윙처럼 보인다고 이게. 이 클럽으로 내가 뭐 거리를 내고 뭐 어떻게 방향을 보내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 왼손으로 쳐서 하나 둘 치고 나서 쭉 보내버린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 칠 때 더 쭉쭉 보내고 더 이쪽 내 이쪽으로 더 치잖아. 앞으로요? 네. 앞으로 더 치면 공이 절대로 왼쪽으로 휘지 않아. 왼팔로 칠 거야. 칠 때 더 절로 던질 거야. 그러면 왼쪽으로 잘 안 간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게 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으로 가잖아. 이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하고 똑같이 쳐서 왼쪽으로 보내는데 맞을 때 조금 팔을 밀어준다. 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맞으면 이렇게 하면 쳐보라고. 네. 그래서 강하게 좀 강하게 빵. 그러니까 완전 밀어 치는 거지. 자 밀어 치는데 자 봐봐요. 그러면 거리가 좀 들라. 밀어 치니까 거리가 들라.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내치는데 얘도 가미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돌리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스윙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기서 이것만 한 거거든. 몸 딱 잡아놓고, 몸 딱 잡아놓고 밖으로. 왼쪽으로 안 가게. 슬라이스, 좀 페이드 그런 느낌으로. 다시. 밖으로. 이래서, 아, 이게, 아, 그래, 이렇게 치니까, 그래, 왼쪽으로 안 가네. 오른쪽 출발이네.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지. 로테이션 해주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던 게 로테이션을 해주니까 지금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구질이 나온 만들어지는 거라고. 다시 백스윙 갔다가 맞고 로 보내주는 스윙. 그거 하면 약간 페이드나 이런 구질이 걸려. 이런 구질을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밖으로 내치는 거를 조금 해.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겠어. 그러면 내치면서 회전을 해주면, 회전이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 그래,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연습해서, 내치는 걸 연습했어. 이 돌려치는 거를. 릴리즈를 연습을 했어. 그럼 이제 체중 이동이나 이런 걸 같이 다 해줘 버리는 거지. 빵. 그러면 이제 이게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려면 순서가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지금 다 보여준 거지 그 과정을. 오케이, 좋아, 비슷해요. 예, 예, 예. 그, 지금, 옛날에 씨가 처음이어서 다 때린 것만큼 나간다니까? 더 나간다. 예? 지금 정확하게 예.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딱 해서. 오케이, 어. 지금보다 더 해야 돼. 뭘 더 해요? 뭘 더 해? 밖으로 내치는 걸 더 해야 된다고. 그거를 왼팔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지금 많이 돌지도 않았거든. 그렇지, 봐봐. 지금보다 더 내쳐야 돼. 더요? 더 보내버려야 돼. 제 느낌에 거의 90도로 보내버려야 돼. 아니, 더 보내버려야 돼, 더. 보낸다고요? 응. Ready. 아까 친 거는 이런 느낌으로 쳤으면 네.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 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응. 그냥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지 않아? 그런 느낌으로 쳐요. 해봐. 그렇게 해봐도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 회전 많이 하고 천천히 하는 거 해야 돼요. 완전히 보여. 진짜 이런 식으로 쳐야 돼.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더 오른쪽으로 가게 한번 해보세요. 아, 더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그런 식으로 쳐보라고. 괜찮아요? 요게 이제 연습하면서도 그 연습장을 가면 인도를 가요? 실내 연습장을 가요? 실내 연습장. 그러니까 요런 게 안 나오게 웬만하면.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냐? 백스윙이 빨라. 올리는 게 빨라.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총 네 개를 해요. 근데 나는 하나 둘 셋까지만 하지 넷은 안 하는데 하나 둘 셋에 맞고 그 다음에 셋 맞고요? 맞고 넷은 안 하는데 그냥 거기는 편안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에 맞는 거야. 내 느낌은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셋. 항상 이 리듬으로 쳐야 돼. 밖으로 내치는 연습이에요 오늘은. 팔꿈치가 좀 더 들어와도 되고
백스윙.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 잘 쳤어. 다시, 그대로 한 번만 더. 그대로 한 번만 더. 오케이. 항상 스윙할 때 그런 느낌을 쳐야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좋다.